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교수, 직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또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지난해 개혁과 변화의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었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의 리더십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한 결과 국내외에서 귀중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학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창의와 혁신의 모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사고와 관행에 얽매여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총장 선출 과정을 마치고 올해 3월부터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발합니다. 정진택 신임 총장님께서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하시고 발표를 하실 때에도 그 신임 총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가 과연 올해부터 입학을 하게 되는 2000년대에 태어난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를 가르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문 기사나 여러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접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진택 총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밀레니엄 세대에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것이냐 하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그 검색을 할 때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텍스트로 봐서 그거를 보고 읽어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집에 약간 늦둥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검색을 할 때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지식을 동영상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걱정을 하겠죠. 야, 애가 읽지를 않아. 영상으로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거는 아마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또 더 윗세대 분들이 밑에 세대를 볼 때 항상 걱정했던 쟤네들은 천자문도 몰라. 쟤네들은 논어맹자도 몰라. 하는 시절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고려대학교는 그러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좀 더 확실하게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진택 신임 총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발전, 우리가 나가야 할 길,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총장 선출 과정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방향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총장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보다 나은 대학을, 보다 나은 고려대학교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보다 나은 제자들을, 학생들을 배출해내기 위한 그런 보다 나은 대학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임 총장님의 리더십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대학을 만드는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인 비전을 세우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임 총장님과 새로 구성되는 대학본부 집행부에서는 개인의 목표보다 대학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폭넓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재호 총장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새 총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면 2019년 고려대학교는 또 다른 도약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새해 첫날의 벅찬 희망이 항상 여러분의 가슴속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